7월 4일 목요일 블록미디어 업계 주요 뉴스입니다. 삼성 SDS가 국내에서 네덜란드까지 운송하는 화물 컨테이너를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적 및 행정 처리하는 실험을 성공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삼성 SDS는 네덜란드의 ABN 암로은행과 로테르담 항만과 함께 한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까지 해운물류 블록체인 개념 증명을 시행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파트너십을 발표하고 물류 블록체인 솔루션을 실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활용된 블록체인 플랫폼은 딜리버로 서로 다른 블록체인 기술을 연계하기 위해 삼성 SDS와 ABN 암로은행, 로테르담 항만청이 공동 개발한 기술입니다. 검증 결과 딜리버는 즉시 정산과 물류 추적을 가능하게 했고 종이 문서 작업도 없앴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도 여러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외국어 학습에 특화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틱톡이 자사의 암호화폐가 간편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인 비트베리에 탑재됐다고 3일 밝혔습니다. 두나무의 자회사인 루프원 소프트가 만든 비트베리는 복잡한 사용성 문제를 대폭 개선한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카카오톡 계정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며 전화번호 송금이 가능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비트의 보안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비트베리는 보안성이 우수해 안전한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틱톡은 외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 간의 소통에 특화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앱 사용자의 대다수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글로벌 서비스입니다. 틱톡에는 1,800여 명의 튜터가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가의 사용자들에게 영어와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8개 언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국의 헤지펀드 운용사 프라임팩터 캐피탈이 영국 규제당국으로부터 최초의 암호화폐 헤지펀드 승인을 취득했다고 블룸버그가 현지 시간 2일 보도했습니다. 런던에 소재한 이 회사는 전일 발표한 성명에서 프라임팩터가 유럽연합 규정을 따르는 전면적인 대체 투자펀드로서 규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펀드의 규모는 1억 유로를 초과할 수 있으며 기관 투자자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프라임팩터는 설명했습니다. 올해 비트코인을 이용한 불법 거래 금액이 1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현지 시간 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습니다. 체인얼리시스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올해 들어 현재까지 불법 행위에 이용된 비트코인 총액을 5억 1,500만 달러로 추산하면서 연말까지 1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보고서는 이처럼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된 비트코인의 규모는 증가했지만 비트코인의 총 거래 중 불법 행위에 이용되는 비율은 2012년 7%에서 올해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암호화폐를 통한 불법 행위는 이른바 다크웹에서 주로 마약이나 불법 포르노물 유통에 이용되는데 이러한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선택되는 통화이며 모네로가 2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은이었습니다.